와. 조심해서 올라와. 저쪽으로. 응. 어, 그쪽으로 올라와. 아이고. 아빠를 먼저 디뎌. 야, 내려가. 예, 예, 됐어. 진짜 카메라 때문에 그래. 아유, 우리 잠깐 쉬어. 어? 어, 괜찮은데 이거 밑둥? 이야, 기가 막히잖아. 이런 거 쫙 비춰줘봐. 밑에서 어, 봐. 아니 이게 밑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쫙 비춰줘봐. 산이라 이게 비스듬히 생겨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도 아닌 게 하나씩 죽는 게 이거를 솔방울이 뭐 어디 가서 막 생기는 것도 아니야. 이게 나무 한 그루 만들려면 소나무를 한 그루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 거냐면 이 7번능선 8번능선 올로 댕기면서 막 이렇게 따야 돼. 네가 보기에 이게 쉬운 작업이야? 응? 아니 웬만하면 못할걸? 못하지 이걸. 왜? 바위에 올라댕기며 절벽에 댕기면서 어떻게 해 이걸. 그래도 여기 많이 달렸다. 어? 여기 많이 달렸다. 그래도 이 나무에는 좀 달렸잖아. 어. 봐봐 이게 막 다 절벽인데. 응. 그래도 뭐 어떻게 할게요. 이거 좀 봐봐 여기 절벽.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일리 못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절벽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작정을 해야지. 자 봐봐. 이게 절벽이잖아. 갈 수가 없어. 이 틈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제 올라가 볼게. 으쌰. 으쌰. 이게 위험해갖고 이 저기엔 사람들을 해면 안 돼. 올라오면. 으쌰. 아이고, 이제 지금은 힘들다, 야. 으쌰. 알았어, 이제 너를. 아니야. 난 괜찮아. 그거 줘. 카메라 줘. 아니야. 아닌가? 받는 게 맞나? 됐어. 될까? 됐겠어? 응, 됐어. 됐어. 여기 와봐. 여기 조금만 더 올라와. 한 번만 더 와봐. 잘 와. 어, 잘 와. 솔방울이 적성이 매달릴 적에는 솔방울이 꼭 이런 데만 매달려. 이런 데. 절벽에. 응? 이렇게 절벽에. 여기 비춰봐야. 여기 이렇게 절벽에 꼭 겨눈 게 가서 솔방울이 있다고. 이 적성 솔방울은 항상 좋은 솔방울은 이런 데서 있어. 이렇게
그래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이런 걸 찾는겨. 이 솔방울을 따주는 거는 소나무가 더 건강해져. 솔방울을 따주면. 아, 그러겠네. 그래서 이 솔방울은 따줄수록 좋아. 그래서 나무 뿌리를 튀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가 딸 만큼 땄으면 몇 개 땄으면 또 가고 가고 일어나서 저쪽으로 옆으로 가 옆으로 여기? 어 거기 우야 기가 막히잖아 우야가 여기서 요거는 솔방울이 좀 좋네 요놈 이 손자라는 데서만 짜는 게 이렇게 짜고 여기 올라가겠어? 응 아 미쳤다 올라가자 여기서 이제 나무를 갈게 전나무 자, 네. 절벽으로. 절벽 끝머리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제 일리 올라가는 게 이렇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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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따라 오지 마. 조금 떨어져서 따라와야죠. 알았어? 쇼! 조심해서 올라와 저쪽으로 응 어 그쪽으로 올라와 조심조심 앞발을 먼저 디뎌 야야 내려가 내려가 야야야 네, 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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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카메라 때문에 그래 아유, 근데 잠깐 쉬어. 어, 저 벌집 봐라. 어이, 뭐야? 벌집. 왜, 말벌집 아니야? 다 그냥, 위험해. 응. 벌집 봐야지. 말벌집 같아. 응. 잠깐만. 응. 요소나무는 수영이 한 200년 정도 내가 추측하는 건데 250년, 200년 근데 요 소나무에서 여기서 쫙 비춰봐 요 소나무에서 솔방울을 딸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딸 수가 높아갖고 딸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올라가서 저쪽 그 저기로 가야 된다고 이제 바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조심해서 이제 이렇게 살살 올라가 갖고 으쌰 으쌰 이렇게 올라가 갖고 여기서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에서 솔방울을 요런 걸 따야지 예? 그 소나무가 이제 원 토종 우리나라 그 적송 우리나라 적송이라는 걸 이
이게 확실히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따는 게. 뭐, 아, 그냥 딴 데서 허드렛 거 따갖고서 그러면 씨하느니, 진짜 이 산에 올라와서 공기도 좋고, 맑게, 공기도 먹고, 구경도 하고, 이래가면서, 요런 거 따갖고, 진짜 해야지, 그게, 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봐봐, 요게 지금. 너 못 올라오지? 그래, 봐보시 한번 여기. 내가 이제 한번 솔방울을 보여드릴게. 솔방울이 요구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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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만해. 내 엄니 손가락, 엄니 손톱만해. 요런 게 이제 진짜 적성이에요, 요게. 요걸 따서 해야, 여기서 이제 요걸 따갖고 집이 갖고 가서 햇빛에 넣으면 씨가 세 개, 네 개, 어느 놈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뭐 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오고, 이게 나무가 못 지는 데서 키워갖고, 이 솔방울이 달려갖고, 아예 이게 저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봐보셔. 여기 솔방울이 오래 깬져 이렇게 맺혔을 적에, 내년에 이제 여기서 솔방울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이제 어떻게 달리는 걸 한번 얘기해 줘 볼게요. 요 끄트머리에, 여기 비춰봐. 맞죠. 요게 내년 솔방울이에요, 요게. 내년에 요게 커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솔방울이 요 나무에 달리나 안 달리나는 올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요런데 이렇게 댕기면서 솔방울을 따기 때문에, 아, 어디 가면, 그쪽에 가면 요솔, 고는 게 달렸다, 안 달렸다를 댄바 우리는 알지, 이거를. 그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소나무 씨 채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봐보셔, 여기. 솔방울이 없어. 이렇게 그냥 몇 개씩 매달린 거, 이런 거 주워갖고 하는 건데, 아, 진짜. 이런 데 와야지만 솔방울을 따기가 좋다고, 여기. 그래서 시원해고 솔방울도 따고 기분도 한번 확 전환시키고 산에 와서 아까 먹던 거, 그. 아, 그래? 아. 아니, 뭐, 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으쌰. 이 휴대폰 괜찮을까? 깨져 있는 거 아니야?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